색다른 선물 주셨죠. 환영해 볼게요. 앉아 있는 친구들도 다 같이 율동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 주셨네. 바로 사랑스러운 너. 너 하나님 사랑으로 만든 걸 작품이야. 너를 만나 행복.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 주셨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해요 라는 찬양으로 고백해 볼 거예요. 사랑해요 찬양해 볼게요. 옆에 친구 손을 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렇게 율동을 바꿔서 해볼게요. 사랑해요. 자, 준비됐나요? 사랑해요. 나를 떨때 버리지 않아 믿기만 하면
선생님만 사랑한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조금 삐질 것 같아서 옆에 있는 선생님들을 한번 가르쳐볼까요? 자, 두 손을 쫙 펴고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선생님 따라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사랑하셔. 자, 찬양으로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옆에 하나님께서 뒤에 계신 전도사님 사랑하셔. 나는 예수 안에서 지금 빛의 아이다. 예수님은 떠나지 않아 나를 절대 버리지 않아. 믿기만 하라. 준비됐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는 예수 안에서 지금 빛의 아이다. 예수님은 떠나지 않아. 나를 절대 버리지 않아. 믿기만 하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여기가? 저기 있나? 여러분, 어디 있을까? 집? 여기? 우와, 집이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여기 문이 있다. 와, 한번 예수님이 이 집에 있는지 문을 열어봐야겠어요. 톡톡톡 하고 문을 뺏고 저기 이 안에 예수님이 보여요. 저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기 있어서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집안에 이만큼의 사람들이 가득 몰려와 있어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조금 보여요.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조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집으로 몰려왔을까? 뭐라고요? 맞아.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곳에 찾아왔어요. 저 멀리 사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대.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대요 하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 백 명? 이만큼의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오다 보니까 여기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예수님 보고 싶은데.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대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의 병을 팍 고쳐주신대요. 그 소식을 들은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곳에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근데 친구들, 우리 여기 화면을 잠깐 볼까요? 여기 아픈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예꾸미예요. 예꾸미는 매일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어요. 이 예꾸미는 중풍병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중풍병이 뭘까요? 몰라요. 중풍병은 이렇게 몸을 아무렇게도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에요. 말도 잘하지 못하고 손도 막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고 다리를 막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혼자 밥을 먹지도 못하고 친구들처럼 세수도 못하고 혼자 옷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옷도 못 입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누워서 집 안에 가만히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화장실도 혼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아픈 예꿈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예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맞아요. 많이 아프고 슬펐어요. 그래서 밤마다 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나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 나도 친구들하고 같이 재밌게 게임도 하고 놀고 싶어. 그런데 나갈 수가 없어. 하고 맨날 이렇게 울었어요. 그런데 이 예쁨이한테 네 명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여기 한번 숫자를 세볼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맞아. 한번 다시 세볼까요? 시작.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맞아요. 이 예꾸미한테는 네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꾸미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이 네 명의 친구가 예꾸미의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찾아와서 예꿈이랑 냠냠냠 하고 밥도 먹고 그리고 와 재밌다 하면서 같이 게임도 하고 있잖아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냐면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것저것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예꿈이는 이 친구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또 친구들은 날마다 이 예꿈이를 만나러 이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그 소식 들었어? 글쎄, 우리 동네 예수님이 오셨대. 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대. 그리고 아픈 사람의 병도 다 고쳐 주신대. 예수님이라면 우리 예꿈이 병도 고쳐 주시지 않을까? 아마 틀림없이 예수님이 예꿈이 병도 고쳐 주실 거야. 우리 빨리 예꾸미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근데 어떡하지? 누워있는 예꾸미를 어떻게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들아, 어서와. 어서와. 저기. 저기. 예수님이 계신데. 저기. 그래. 저기. 어디. 야, 근데 예수님 잘 안 보여서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세요? 예수님 여기 계세요? 친구들 혹시 예수님 어디 계신 줄 알아요? 어디? 여기? 여기 예수님이 계셔. 여기? 여기? 여기 예수님이 계셔? 아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 어떡하지? 애들아, 모여봐. 좋은 생각 있어. 있잖아, 여기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야. 어때? 뭐? 지붕으로? 나 찬성이야. 그렇게 해서 예쁘게 그래. 그래. 나도 찬성이야. 나도 찬성. 그래, 그럼 나도 찬성. 좋아. 자.
영차. 조심. 자, 친구들 준비됐지? 자, 내린다. 천천히. 영차. 우리 해냈어. 여러분, 예꾸미가 어디 있을까요? 예꾸미가 집에 있을까? 그럼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예꾸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꾸미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왔을까? 예꾸미가 어떻게 이곳으로 왔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네 명의 친구들이 이곳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꾸미를 데려갔는데 아무도 예꾸미를 이곳으로 데려다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지붕을 어떻게 했어요? 뚫었어요. 그리고 예꾸미를 위해서 조심하고 내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의 말처럼 예꾸미가 정말 이 집에 들어와 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예꾸미가 어떻게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짜자잔! 여러분, 예꾸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와, 우리 친구들의 도움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예꾸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꾸미가 데려온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예꾸미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그러자 예꾸미가 벌떡 일어났어요. 예꾸미가 정말 일어났을까? 하면서 예꾸미가 일어났어요. 우와. 자, 예꾸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같이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을까? 예수님,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꾸미는 예수님을 만나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자, 예꾸미의 병은 누가 고쳐줬을까요? 뭐라고요? 맞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예꾸미를 이곳으로 데려온 친구들은 누구죠? 맞아, 네 명. 몇 명이라고요? 맞아, 네 명의 친구들이 이곳으로 예꾸미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네 명의 친구들이 없었다면 예꾸미가 이곳에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꾸미는 아마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네 명의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예꾸미를 위해서 이 어려움을 뚫고 지붕을 열어서 예꾸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곳에 예수님을 만나러 우리 친구들이 왔어요. 어떤 친구들은 버스를 타고 오고, 또 어떤 친구들은 자동차를 타고 오고, 또 어떤 친구들은 터벅터벅 걸어왔어요. 택시도 타고.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꾸미처럼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이곳에 올 수 없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맞아, 뭐라고? 도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소개도 해주고, 우리 같이 교회에 가요 하고 교회도 같이 데리고 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번 크게 같이 예수님을 소개해봐요. 자, 예수님은 작아요. 이러면 잘 들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교회를 데려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하는 친구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우와 이렇게 많은 친구들 역시 우리 친구들 최고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하는 친구 무릎은 눈은 손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소개할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